이 미리는 그 생리가 잘 터지지 않은 여성분들에게 쓰게 되면은 생리불순이 그 없어져요. 그 정도로 생리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미르 에센셜 오일입니다. 이집트의 유향이라고 해요. 이집트에도 유향이 있었어요. 그 유향은 여리고 발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고요. 다크모일 티트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유향의 종류가 100가지가 넘어요. 각 지역별로, 나라별로 이 유향의 이름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수액이, 나무의 수액이잖아요. 그 수액은 색깔도 많이 다르고, 불려지는 이름도 다를 뿐더러, 학명도 다 달라서, 우리가 어떤 유향을 쓰느냐 또 달라질 수 있는데요. 성경에 나온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선물한 유향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면 이집트의 유향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프랑킨센스라고 하는 유향이에요. 이 유향은 우리가 베이스 노트죠. 보통 나무의 수에, 나무에서 나오는 액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있는 것을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해내죠. 유향 수액이 나오면 돌처럼 굳어요. 그것을 모아서 증류법으로 추출을 해내요. 보통 이런 수액은, 수액에 추출된 에센셜 오일들은 바로 베이스 노트예요. 증발되는 속도가 조금 낮아요. 그리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들이 대부분 많이 없는 것이 베이스 노트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유향의 효능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유향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냐면 암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부가 칙칙하고 어둡고 기미가 있고 바싹 마른 피부에 사용하게 되면 피부의 보습 효과뿐만 아니라 미백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투명하고 맑고 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향, 프랑킨센스예요. 네, 여기에 이제 프랑킨센스 같은 경우 보스월리아 SPP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프랑킨센스들 종류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유향의 종류, 프랑킨센스의 종류는 100여 가지가 이상이 넘기 때문에 학명들이 다를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요. 보통 이 피부에 바를 때는 꼭 캐리어유가 함께 브랜딩해서 발라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몰약과 유향 요것은 제가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 가서 생긴 지가 한 1년 정도 됐어요. 1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제천에 있어요. 한국 제천에. 네, 그 목사님께서 이 세계 기독교 박물관을 이제 세우셨는데 참 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몰약과 유향이고요. 여기에 얘는 몰약이고요. 유향이에요. 색깔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유향은 조금 맑아요, 색이. 좀 투명한 느낌이 나고 맑고 약간 아이보리 색상과 흰색과 섞여진 느낌이라고 하면은 몰약의 수액이 말려진 돌처럼 굳어 있는 이 몰약의 특징은 조금 검은빛이, 암갈색, 암흑색, 흑색빛이 많이 도는 것이 몰약인데, 몰약이 나무예요. 여기 흠을 내면은 수액이 나와서 굳어지게 됩니다. 이런 그 유향과 몰약을 담는 보배함이에요. 이 보배함. 요 안에 이렇게 굳어진, 딱딱해진 유향이나 몰약을 여기에다가 담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당시의 유향과 몰약은 보물이었거든요. 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왕족이나 귀족,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봤기 때문에 왕의 별이 떠서 그 별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왕께 드리는 선물로 준비한 것이 바로 유향과 몰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배함에 담아서 이렇게 보배함에 담아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자, 몰약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몰약 미르 에센셜 오일입니다. 이 미르 에센셜 오일도 베이스고
수액, 아까 보셨죠? 나무 수액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서 이렇게 물약이에요. 요거는 제가 구입한, 제가 찾아낸 물약입니다. 좀 많이 있는데, 세 개만 찍어 놔서, 네. 색깔이 굉장히 진한데, 요런 색깔도 있어요. 사진은 유향이고요. 뒤에 있는 것이 바로 물약입니다. 자, 이 몰약은 이 미르 에센셜 몰약일 경우에는 보통 요 상태에 굳어진 상태가 있을 때 우리 몰약이라고 하고 보통은 향료라고 하고 에센셜 오일 추출했을 때는 미르 에센셜 오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미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의 성경이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몰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방부 효과가 뛰어나다는 건뭐 알고 계시죠? 이 외에 생리통 생리 불순뿐만 아니라 피부에 문제가 있을 때 원인 모르게 피부에 염증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미리를 쓰면 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피부가 갈라져서 염증이 있거나 신경 말단 부분에 생긴 염증이거나, 뭐, 긁어서 생기는 염증이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염증이거나, 피부에 여드름이 아닌 염증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 미르를 사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잘 들어요, 피부에. 이 외에 이 미르는 그 생리가 잘 터지지 않은 여성분들에게 쓰게 되면은 생리불순이 그 없어져요. 그 정도로 생리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미르 에센셜 오일입니다.